지금부터는 정경심 교수님, 예, 어제 몇 차 공판? 20차 공판입니다. 벌써 20차입니다. 야, 벌써 정경심 교수님 20차 공판이었는데, 예, 우리의 히어로, 예, 정경심 교수, 이거 왜 거짓말 하나, 발끈한 정경심 교수, 직접 증인신문, 예, 제가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우리 어제 직권하셨어요? 네? 직권. 같이 직권하셨어요? 네. 아, 어제 정경심 교수님 20차 공판 보시고 어떠셨어요? 빡 돌았어요? 네, 되게 그냥 뭐 조범통 재판이랑 계속 비슷한 소리가 나왔어요. 그냥 코링크피 실소유주 밝히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약간 저는 이게 인상 깊었어요. 정경심 교수가 직접 질문을 하게 두세 가지 정도 그게 그래서 야말을 이렇게 잡았었는데 왜 거짓말을 하나? 그러니까 검찰 측 증인이었던 거예요? 네, 검찰 측 증인. 검찰 측 증인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 정경심 교수가 내가 직접 저 신문해도 되겠냐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근데? 근데 그게 막 갑자기 이렇게 제가 막 발끈해서 이렇게 한 거다기보다는 그런 변호인이 아니시고요.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재판장님 뭐 직접 몇 가지 물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도 되게 막 화가 나서 말한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것도 처음이라 많이 약간 부끄러운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되게 그러면서 되게 신문사 특징이군요. 아주경제는 일단 재현을 먼저 근데 너무 좋아요. 야 이게 좋은데? 재현을 먼저 보고 어떤 기사를 통해서 왜 전부 유튜브용으로 뽑는 거야. 이게 탄이 아니라 유튜브용으로 재현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들을 뽑는 거예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까 부장님이 뭐 정경심 교수 재연하실 때 되게 막 화내면서 하셨는데 네. 그러다기보다는 되게 차분하게 네. 저는 200건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WFM 영어 고문으로 있을 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놓고 200만 원씩만 받아갔다 네. 이런 그게 공소장 내용에는 없죠. 일단은 본인이 아는 것만 다 얘기해주세요. 나머지는 여기서 나름 이제 추가 설명할 거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정경심 교수는 그게 아니니까. 나한테 200두 박스 보냈는데 엄청 큰 걸로 두 박스 보냈고 WFM 자료도 아니었고 A1M 보냈는데 너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러면서 뭐 내가 검토한 게 200건이나 된다. 그거 얼마나 검토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아냐. 내가 영어 사이트까지 직접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너가 나한테 관리자 아이디랑 비밀번호 주지 않았냐 뭐 이런 말을 하니까 되게 거기서는 또 당황을 하면서 그 검찰 측 네. 증인이 누구였던 거예요? 지금 대화를 정경심 교수님이 누구랑 하는 거예요? 코링크피 네. 그 운용력 블루펀드 운용력 임모씨라고 네. 네. 더 있어야 하시면 되게 아니요 그게 네. 저는 어려워요 일단 이해는 안 가고요 오늘 직관하신 네. 김태형 기자님이 다시 재연 전문 최종적으로는 장영진 기자님이 정리해 주시고요. 예, 김태형 기자님이 직관. 예, 네. 같은 건 재판을 봤는데 예,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연기를 보고 나니까 되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아, 어렵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주세요. 근데 이게 정경심 교수님이 직접적으로 나는 컨설팅을 했다라는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임성균 씨 말로도 사실은 컨설팅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됐던 게 10건을 보내줬나라는 자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컨설팅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하긴 했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거를 증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WFM이라는 회사가 그리고 그 원래는 배터리 회사에서 영어 교육으로 사업을 바꿔요. 네. 원래 영어 교육 회사인데 배터리 회사가 아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제가 오늘 배터리 회사라는 건 2차 전지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전지. 그러니까 응급제. 네. 익성이 하던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이 WFM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그냥 쭉 계속해도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블루 펀드 그러니까 이전에 보도될 때는 가족 조국 펀드라고 그 명명이 됐던 그 조국 펀드라는 그 펀드의 투자처예요. 근데 이게 정경심 교수 몰래 간 거예요. 원래는 코링크랑 그리고 블루 펀드라는 곳에서 양쪽에서 한 번에 이제 웰스 CNT라는 곳으로 돈을 집어넣습니다. 웰스 CNT가 블루 펀드의 투자처예요. 정경심 교수는 여기 웰스 CNT에 투자가 된다는 거를 이제 청문회 조국 장관의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고. 근데 이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막 많이 나오죠. 정경심 교수는 애당초 자기가 생각하는 곳에 돈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경심 교수가 생각한 곳 외에 돈이 투자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되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총 23억 8천 그러니까 코링크랑 블루펀드 두 개 합쳐서 23억 8천만 원 정도가 네. 그 웰스 CNT에 돈이 들어갑니다. 네. 그 웰스 CNT에서 다시 13억 정도를 IFM이라는 곳으로 보냈는데 이게 IFM이 익성 펑셔널 메테리얼의 그 약자를 갖고 있는 네,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10억, 13억을 반납하는데 그 문제는 총 23억 8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10억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10억이 WFM에 가 있는 거고 그 지금 조범동 씨가 계속 횡령했다고 나오는 그 조범동 씨 재판에서 횡령했다고 나오는 돈이 요 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헷갈립니다. 네. 네. 너무 어려운데 이거 횡령. 자, 여기가 예, 재현은 네. 자, 여기 이제 이거 여기 우리 저기 카메라로 잡아줘요. 예, 요거 우리 요걸 컵으로 계산할게요. 네, 네. 내가 정경심이야. 네. 예. 블루 전 누구예요? 익성? 아, 여기가 WFM? 잠깐 뭐였지? 이쪽이? 네, 조범동 네. 잠깐 아니죠. 아까 사진을 봐야 돼, 내가. 뭐 없어? 사진 뭐 도표로 정리하고 아니.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여기는 코링크예요. 내가 코링크. 예. 코링크.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정경심입니다. 예. 정경심 교수가 블루펀드 코링크 중에서도 블루펀드에 투자를 하잖아요. 14억 8천만 원. 근데 이 블루펀드에서 돈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웰스 CNT라는 데로 가요. 그 다음에 별로 뭐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코링크의 돈도 10억이 일로 옵니다. 예. 자 그럼 여기 23억이잖아요. 아 돈이 이렇게. 예. 아, 예.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돈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이 이게 여러분 아예 뭐 IFM인가 갔다가 오고 어쨌건 했는데 예. 어쨌건 돈은 23억이잖아요. 예, 23억인데 최종적으로 얼마만 돌려주냐면은 여기에 10억만 돌려주고 정경심 교수 돈은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 3억 원은 아 우리가 운영비로 썼다. 그럼 뭐가 아, 좋아 운영비 썼다 쳐. 그럼 10억 원은 몰라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더라? 익성으로 갔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이제 이 과정을 좌우한 사람이 누구? 조범동인 거예요. 조범동은 그 얘기를 정경심 교수한테 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 기사에 보면은 조범동이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어딘지 어디로 가는 배인지 알려주지를 않았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돈은 남아있는 10억은 익성으로서 갔는데 그럼 익성은 그 조범동하고 공범이에요 아니에요? 공범이잖아요. 공범이죠. 자 그러면은 근데 보니까 검찰이 그러면은 조범동하고 익성을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범동만 기소하고 익성은 수사를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라진 돈의 일부가 익성에 들어갔는데 그건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데 검찰은 왜 익성과 조범동이 엮여 있다는 걸 아는데 왜 조범동만 수사하고 익성은 이렇게 안 건드리냐는 거죠. 우리가 늘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익성 배후에 이명박이 있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그 MBC 보도에는 그 익성의 투자 그 이사 중에는 검찰 출신 정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그 왜 웰스 CNT를 블라인드 펀드로 했냐 왜 그 정경심 교수한테 알리지 않았냐라는 설명도 나왔는데 이게 애초에 조범동 씨랑 친분이 있는 대표였대요. 그 최태식 씨거든요. 그분 두 분이서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 오늘 이제 증인으로 나온 이동근 씨나 아니면 원래 코링크 대표 이상훈 씨 두 명은 이제 조범동 씨한테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계속했었고 근데 조범동 씨가 억지로 투자를 했는데 잠깐 스톱. 네네. 이게 또 이게 뭐냐면요. 웰스 CNT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 거예요. 우회상장하려고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짜로 만든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근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왜 투자해 돈을 블루펀드고 나발이고 그거 왜 투자해? 그거 큰일 나. 이랬는데 조범동이 꾸지 옮겨서 꼭 넣으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안 좋은 재정 사정이 안 좋은 데니까. 거기에 돈을 넣었다 그러면 욕먹을 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블라인드 펀드 숨겨!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위험한 데 투자. 알겠니? 어디 이렇게 투자... 설명하라고. 투자처를 숨겼구나. 네. 아.
정경심 교수가 10억 사기 당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냥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일찌감치 정경심이 사기 당한 사건이라고 김태형 기자가 올 초에 기사 제목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설프게 변명을 하고 투자니 대연이 회사가 어떠니 섞어놓는 건데 그냥 다 빼놓고 어른들 볼 때 그래 양당은 결론만 얘기해봐. 누가 이거 돈 먹었는데 돈가 있는데 익성가 있어요. 근데 네. 익성은 수사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10억이에요. 네. 그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대가를 받았네 모아내는데 이 일은 확실하게 한 걸로 재판에서 나왔어요. 그럼 정경심 교수는 그쪽 사람들한테 속은 거죠. 이 일은 일대로 해주고 지금 와서 지들 죄값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이 10억이 사라진 돈이 어디 있는가만 쫓아가다 보면 그렇죠. 익성에 와 있으면 익성을 조사해야 되는데 거기는 또 다른 나경원이야. 거기는 어떻게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상한 게 무슨 이게 그 문제가 있으면은 무슨 사건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돈 낸 놈이 누군데?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를 얻었는데? 아니요, 손해봤는데요. 그럼 언 놈이 돈을 먹었어? 저 놈이 먹었는데요? 그럼 저 놈이 범인이네, 그등요. 거기서부터 거꾸로 진짜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거꾸로 그 물고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경심만 물고 있으니까 설명하기 더 어려워요. 검찰은 정경심이 범인이어야만 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거를 절대 바꿀 생각이 그래. 없으니까 딴 거 불렀다가 혹시라도 그 틀이 깨질까 봐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사의 기본이요. 돈의 최종 종착지를 보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누가 이익을 받는 근데 이 사건에 거예요. 가장 희한한 게 돈의 출처를 문제 삼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돈의 출처는 네. 사기를 당했는데 돈, 이 사기친 돈이 최종 종착지에 그건 그놈이 범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초반 9월 달쯤에 보도들을 보면은 황당한 게 그 당시에는 IFM이랑 익성을 조범동 씨가 숨기려고 했대요. 왜냐면 그 익성에 돈이 간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경심 교수가 사기 당했다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블라인드 펀드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저 국회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만 보니까 자기 조국 장관의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사기친 게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걸 막 숨기려고 자기들끼리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전부 다 정경심이 한 거로 다 뒤집어 씌워버린 겁니다. 그렇죠. 네.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간단해요. 지금 검찰은 일찌감치 상황을 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시작을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송인권 부장판사가 있을 때 송인권 부장판사가 물어봐요. 이거 뭐 투자 대여. 이거 내가 볼 때는 무조건 대여인 것 같다. 왜냐면 뭐 이거 대표가 뭐 이상훈 씨고 뭐 조범동 씨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공판 그 부부장 검사가 이거는 정경심 교수가 사기당한 사건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나와요 그 얘기가. 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정경심이 사기당한 사건 이렇게 쓴 거예요. 저도 그때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문제 딱 터질 때 옛날에 제 방송 혼자 심층 분석하는 거 보면 조회수 한 50만 나온 거 있는데 이거는 정경심 교수가 사기당한 사건이다. 네. 조범동에게. 그래서 조국 장관님 청문회 때 왜 저희 조카가 지금 외국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빨리 얘네들이 그냥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돈으로 사기를 쳐먹고 어디에다 투자한지 모르게 블라인드를 쳐버렸고 근데 조국 장관님이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되는 바람에 일이 커진 거야. 네. 자기들이 사기친 걸 이게 들키게 생긴 거예요. 자기 사기가 들키게 된 거 버리지. 유야무야하고 넘어가면서 아이 가족끼리 왜 이래 네. 이러고 이자 줘가면서 어차피 공직에 있으니까 뭐 제가 크게, 이자는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숨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된다 그러니까 막 언론이랑 막 치고 들어오니까 얘가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걸 정경심한테 다 떠넘긴 거지. 그리고 그 블루펀드로 이득을 봤어야 되는데 블루펀드는 손해를 계속 입은 채로 여태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뻔한데 예, 이쯤 되면은 사실 그 이게 작년 말부터 이거는 사실 그 정경심 교수 사기당한 사건이다라는 얘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증권가의 사람들도 보면 이거는 정경심이 사기당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다 했어요. 알만한 사람들 누가 봐도 이게 정경심 교수를 이용해서 돈을 빼고 정경심 교수가 있는 자체만으로 이 청와대의 실세 권력인 조국 장관님을 팔아가면서 누군가가 돈을 모으고 사기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얘네들의 최종 목표는 말도 안 되는 회사를 우회 상장시켜갖고 코스닥에 진출시켜갖고 주식 발행하고 그래갖고 엄청난 그 시세 차익 몰라든 사실 이거 뭐죠?
주식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아니 주식 우회 상장 사기 친 거거든요. 네. 보통 주가로 뭔가 수익을 벌게 되면 좋은 정보가 있으면 바로 팔아서 현금화 시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대신 투자하는 걸 권해주게 되면 자기 돈을 꼬라박는 대신에 네 돈 내가 투자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 몇 프로 나한테 줘라고 돌려받죠. 그렇죠. 이런 통상적인 투자나 뭔가 뜯어가는 법칙이 하나도 없고 다 반대예요. 근데 범인은 정경심이야. 이런 재판을 지금 20차요? 공판?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검사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투자해서 그것도 자기가 몽땅 수익을 먹는 걸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진경준 검사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진경준 검사랑 같이 그 주식을 살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 사기 잘 당한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가, 심지어, 저보고 이제 거기 그때 카트라이더 만드는 회사다. 그러길래, 아우, 괜찮네요. 그랬더니. 카트라이더. 예. 네, 투자를 하래요. 그래서, 얼마나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랬더니, 그걸 누구 코에 붙여?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고는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무슨 주식 투자를 자기 돈으로 해? 빌려서 하지. 내가 그래서 에이 뭔 소리야 하고 이 양반 큰일 날 양반이네 하고 그래서 말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은 가능하죠. 그랬으면은 나도 이제 옆에서 이제 좀 지금 100억 있는 건 지금 100억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 어디 수위 입고 계시죠. 그런가? 원래 말단들은 잘 잡혀가거든. 그 양반들은 빠져도. 그리고 저는 여기 재판부가 아직까지도 조금 편파적이다 생각이 나는 게 그거는 뭐 좀 직관 네. 그 이걸 얘기해 주니까 되게 이동근 씨가 그 재무이사 이동근 씨가 정경심 교수님 편에 서서 얘기한 게 아니라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정리를 잘했어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정경심 교수랑 뭐 1년 전, 2년 전에 전화를 했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증인 자꾸 기억 안 나는 거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말라고 기억 살려내라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부장판사가 기억을 살려내라는 말은 좀 얼마 안 된 사건인데 왜 기억을 못하냐고. 근데 사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경심 교수님 쪽에 조금 유리한 증인들한테는 매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마라.